우와,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우와. 네. 우와. 아, 지난번에 붕어들이 잘 먹지 않아서 몸통에 걸리고 낚싯대가 부러질 듯한 몸맛과 손맛에 어마어마한 놈을 얼굴도 못 보고 꼬랑지만 보고 보내주고 우와. 안 돼, 안 돼. 안안 돼. 된다고 안 돼, 안 돼. 외치면서 안 돼. 오. 와, 완전 꼬랑지, 꼬랑지. 으아. 그리고 또 밤에는 아름다운 전자치의 빛을 보면서 여전히 예민하고 또좀 까칠한 붕어들의 입지를 파악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뭔가 자립한 차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한두 마리의 어떤 붕어를 손맛을 보고 나서 와, 뭐야 이거? 돌덩이인데 돌덩이? 와. 와, 완전 돌덩이인데? 우에. 제가 그냥 이대로 낚시를 진행할 순 없겠다 라는 판단을 아니요. 했습니다. 이런 어떤 대형 붕어들이 바닥에서 먹이 활동은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채비의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찌의 변화. 기존에 사용했던 10분대 전자찌에서 제 찌통에 들어있던 전자찌 중에 좀 한두 단계 낮은 부력에 6푼대 정도에 되는 전자찌로 찌를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붕어들에게 이물감을 덜 주고 입질의 표현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바늘도 좀큰 10호 바늘을 썼다면 가벼운 또 7호 바늘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목줄 길이도 기존의 40에 50에서 50에 65로 단차를 15cm 정도 크게 주고 네,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떡밥도 기존에 약간은 무게감 있고 또 확산성 있는 어떤 그런 밥에서 잔분감은 많이 없었겠죠. 잔분감 있는 글루텐을 섞어주는 대신 이제 포테이토 대립을 이용해서 가벼운 느낌의 호사마 레시피, 대립 200에 바닐라 글루텐 100, 물 260으로 많이 치대지 않고 네, 잘 풀리면서도 좀 바늘에 글루텐의 심이 남아있게 하는 떡밥의 변화까지 총 3, 4가지의 변화를 주면서 다시 한번 입질을 기다려 봅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고 목줄 길이와 바늘 그리고 찌의 부력 그 다음에 떡밥이 좀 바뀐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찌는 오목에 맞추고 두 바늘을 바닥에 완전히 눕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닥에 바늘이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목내림이 끝나도 네, 저렇게 오목이 나와 있습니다. 입질 보셨습니까? 정확히 마디 하나가 딱 꽂혀주는 입질. 제대로 된 입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1시간 반 만에 한 마리를 히트합니다. 이제 주변 분들은 거의 다 주무시기 시작했고, 저는 뭔가 이런 답을 찾아가는 낚시가 좀 재밌어서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붕어와 도란도란 놀아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묵직한 사이즈. 아이고, 뜰채에서 뛰어나가네요. 그래도 담았습니다. 와, 4자입니다. 역시 나오면 전부 4자입니다. 와,
저는 이 소쩍새 오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야, 입질이 뜨문뜨문이지만 확실히 달라지네요. 네. 예를 들어 바닥에 한 10마리 정도가 들어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마리는 네, 저렇게 먹어주는 입질을 보여줍니다. 아, 네, 힘이 장사입니다. 진짜 팔이 얼얼할 정도로 나오면 덩어리고 잘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비의 변화와 떡밥의 변화를 줘서 저렇게 한두 마리의 붕어를 더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낚시 같습니다. 네, 여전히 사이즈가 좋은 사자 붕어가 얼굴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좀 쉬고 아침 낚시를 시작해봤습니다. 아침에 찌 근처에서 고기들이 저 정도 놀면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라이징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해가 뜨면 블루길이 바로 붙기 때문에 다시 찌를 10분대로 올리고 바늘도 10호, 목줄 길이도 40에 50으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떡밥은 포테이토 대립과 소립, 그리고 바닐라 글루텐의 후계열까지 좀 무겁고 찰지게 한번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내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층에 있는 블루길 층을 뚫고 바닥에 두 떡밥을 안착시키면 저렇게 지금 바닥에 안착된 상태로 세 목이 탁 나와 있죠. 바늘에 떡밥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위에서 줄 건 주고 아래쪽에 딱 남아 있는 떡밥들이 붙어 있습니다. 와, 거의 한 마디 탁 찍어주는 입질 보셨죠? 네, 채야 됩니다. 히트. 아침에 블루길층을 뚫고 바닥에 밥을 안착시키고 받은 붕어의 입질. 아, 짜릿합니다. 사이즈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와, 엄청 큽니다. 네, 그냥 딱 봐도 우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이즈가 나중에 뭐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입이 진짜 500원 동전보다 더 큽니다. 네, 뜰 채만 보면 도망가죠 또. 아이고 파리야. 제가 와라고 계속 얘기하죠. 뭔 줄이 이게 길어져가지고 씨. 밑걸림이 좀 있고 그래서 밤에 밑걸림을 빼고 이러다 보니까 원 줄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랜딩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떴습니다. 우와메. 아, 우와 이거 우와 엄청난 놈이 나왔습니다. 입이 와, 입이 엄청 커서 10호 바늘도 작아 보입니다. 저런 붕어가 바닥에 안착돼 있는 떡밥을 쭉 하고 빨아먹는 입질. 이 아침에 나오는 붕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영상도 너무 이쁘고. 몇 센치야? 네,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합니다. 40이 훌쩍 넘어요. 네. 사이즈를 댔더니 44 나옵니다. 44. 와, 어마어마하죠. 네. 아, 이렇게 또 아침 낚시를 마치고 이제 한번 철수 준비를 해봅니다. 전전 영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텐트와 좌대를 이제 역순으로 네, 다시 해체를 합니다. 네, 원터치 텐트 참 좋은 세상이죠. 텐트를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철수합니다. 먼저 베란다, 테라스 먼저 철수를 하고 그리고 확장판 네,
날개 먼저 빼고 다음에 확장 해체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판 그렇게 해체를 하고 네 정리를 해봅니다. 참 저희도 이제 멋진 낚시 했습니다. 아, 못 잡았어요. 이제 철수할 아, 네, 멋진 붕어의 얼굴 다시 한번 봅니다. 호조왕이 시작된 느낌이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붕어를 보내주면서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곧 다시 오겠다고.